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특별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광역화 정책에 무수한 기관들이 광주로 통합된 지 벌써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기관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은 최근 춘천사무소로 격하됐던 강원지방통계청을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춘천사무소는 대구, 경북과 함께 동북지방통계청에 묶여 있었는데 강원만의 통계 수요가 많고 넓은 지역 특성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광주, 전남, 제주와 함께 호남지방통계청에 소속된 전주사무소의 지방통계청 부활도 검토됐지만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전주에서는 조사만 하고 지역통계 분석을 광주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 전북경제발전을 위한 통계 분석과 자료 제공에 아쉬움이 큰 상황입니다. 통계 기획과 분석이 광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전주는 기초자료 수집 외에는 기능이 거의 없어 의미 있는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분리가 시급합니다. 지난 2009년 효율성을 앞세운 광역화 정책에 따라 특별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64개 가운데 48개가 광주에 있고 전북에는 8개뿐입니다. 전라북도는 이 가운데 27개 기관은 분리 독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환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소득이 없습니다. 광주까지 가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전북목 찾기 차원에서라도 우리 전라북도를 관할하는 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유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전북의 전남 광주로의 예속이 심화되고 지역 경제는 날로 후퇴하고 있어 주요 기관의 전북 환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홍입니다.